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강준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페라리의 새로운 슈퍼카 296 GTB를 타기 위해서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소리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 6기통 페라리거든요. 기존의 12기통 페라리 소리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나갈 때 12기통 페라리 소리랑 굉장히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시트는 옵션인데 이거는 이제 카본 시트까지. 네. 지금 모드는 스포츠 모드고 일렉트릭 모드는 지금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이제 주로 이제 내연기관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로 힘을 조금 필요할 때마다 쓰는 모드고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디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이제 퀄리파이드 모드까지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퀄리모드에서는 330마일까지 나오거든요. 아, 확실히 로마보다 되게 경쾌하네요, 차가. 아, 많이 경쾌하네. 네. 컨셉 자체가 제가 진짜 드라이브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어요. 드라이브 자체에 이제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서킷에서 먼저 탔는데 그 차보다도 느낌이 또 되게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 아무래도 타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도 다 느껴지고. 네. 피드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듣기 좋네요. 확실히 로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출력도 사실 실리가 두 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967마력이 나오니까. 네. 내연기관 파워로. 가속페달 반응도 이 차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대신 실리가 오히려 훨씬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관성 자체가 줄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가벼운. 아. 확실히 휠베이스 작아진 게. 네. 많이 경쾌한 것 같아요. 네. 뒤에가 거의 앞쪽이 들어가는 거 동시에 거의 같이 따라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 휠베이스 짧아지는 게 좋은 경우에는 불안할 수 있는데.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잘 잡아낸 것 같아요. 네. 경쾌함과 안정성 사이에서 밸런스를 좀 잘 잡아낼 수 있는. 네, 압력 빠질 때 6기통인데 로마보다 소리가 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RPM을 훨씬 많이 쓰니까 8,500까지 쓰거든요. 네. 고회전 영역대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소리가 네. 보완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변속기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런 변속기가 워낙 좋아서. 제가 2년 전에 488 GTB를 몰아봤었는데 네. 그 차보다 훨씬 다루기가 좀 편해진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그러실 거예요. 운전만 놓고 봤을 때 네. 훨씬 빠릿빠릿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곳으로 되게 다이렉트하게 가주니까 좀 편하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체 사이즈도 살짝 작다 보니까 네.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작은 차 탔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나이거 같은 느낌이 나지만 네. 그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날뛰는 움직임은 아니고 또 네. 안정성이 있는 밸런스를 찾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페라리 296 GTB 운전대에 앉았고요. 악셀 컨트롤만 살짝 내주시고요. 네. 아우 재밌다. 후. 와. 강한 브레이킹으로 여러 랩을 주행을 했는데 네. 브레이크가 지치는 게 현저히 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아무래도 회생 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강한 브레이킹을 하지 않는 중간 지점의 코너들에서 네. 회생 제동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새롭게 네. 6-way CDS라고 해서 네. 6개의 축에서 차의 모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3개의 축에서 체크하던 것들을 훨씬 더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자세 제어가 똑똑해졌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전 전기 모터로 가네요.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로 가게 되고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킷 주행은 환경이 네.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 모드로 주행을 해야
좀 이제 배터리 소모를 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평지에 가까운 일반 도로에서는 네. 충분히 하이브리드 구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오겠어요. 도심에서. 그 이 차량의 뒷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네. 정말 홀들이 많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냉각에 굉장히 신경을 쓴 차량이고 저희가 계속 높은 페이스로 주행을 할 때에도 네. 수온이 93도를 넘지 않는 유온 기준으로도 100도를 넘지 않는 수준의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주행을 하다가 네. 쿨링을 한 바퀴 정도만 해주니까 바로 네, 83도, 89도 아주 낮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 여러분 트랙 주행을 마치고 잠깐 안팎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6 GTB의 실물이고요. 여러분 저는 사실 행사 오기 전에 이 숫자가 296이라 좀 낮아서 엔트리 모델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FA 트리뷰터보다 하나 더 상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FA 트리뷰터보다도 차가 더 작고요. 차체 길이가 4.6m대 그리고 휠 베이스가 정확히 2600mm인데 FA 트리뷰터보다 50mm 더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라리 오늘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약간 고카트 필링을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디자인이 상당히 또 클래식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고 자 여러분 이 차의 엔진은 이렇게 뒤쪽에 있는데요. 엔진이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V6 2.9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2.9L 그리고 6기통 이래서 차 이름이 296 GTB이고요. 전기 모터는 엔진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663마력이고요. 전기 모터가 167마력 그래서 시스템 최고 출력이 830마력이고요. 자 여러분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걸 볼 수가 있고 전부 디지털 터치 방식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확실히 가볍네요. 네. 완전히 다르구나. 아우 재밌다. 차가 재밌죠? 네. 아우 재밌는데 되게 재밌는데. 포르토피노 M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지금 느껴보시면 브레이크가 되게 민감해요. 네. 발만 잡으면 쓸 수 있는 브레이크 생활에 트랙을 줄였습니다. 이게 뭐 브레이크 옵션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가요? 빠르다. 얘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많이 편하네요, 차가. 그죠? 네, 승차감도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러머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지는 주행 점점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얘는 그냥 승용차 같은데. 그죠? 그런 네. 약간 느낌이 있죠. 네. 네. 얘는 엔진이 12기통인가요? 아니요, 8기통. 8기통이요? 잘 알고 계시는 M과 동일한 엔진. 3.9L. 네. 네. 얘는 그러면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660마력. 더 낮구나. 아까 천천히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안함만 느끼셨다면 이렇게 빠르게 주행하시면서 또 다른 느낌들이 네. 아마 발톱을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페라리 로마 하면 네. 제일 크고 무겁게 생겼는데 그쵸 네. 네. 의외네요 그거는 네. 되게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스티어링 네. 조향 감각은 조금 묵직해요 얘는 네. 뭐 샤프한 조향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변속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